형제 아닙니까? 예, 배달은 예, 예. 형제도 아니에요. 친형제입니다. 형수가 나와서 밥 주걱으로 그 동생의 뺨을 친다는 건 사실은 이런 배륜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이거 누가 봐도 놀부가 못된 사람입니다. 나쁜 사람. 아,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애를 가질 생각이었으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서 애들을 감싸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형한테만 의지할 생각만 했다는 거죠. 이거는 사실 아빠로서의 그 자격이 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무작정 낳기만 했다? 낳기만 한 거죠. 그쵸. 25년간 그냥 본능에만 충실을 해버린 거죠. 그렇죠. 반론 좀 해주세요. 저희 같은 편 아니에요? 같은 편이죠. 그렇죠. 우리 같은 편이죠. 네. 놀부가 나쁜 놈? 저 인재 정리하고요. 아, 나 지금 계속 뭐네? 왜 자꾸 놀부 편 들지? 놀부가 저기, 나쁜 놈. 놀부가 나쁜 놈. 그 흥부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놀부는 일단은 못 됐어요. 못 됐어요. 왜냐? 아, 나 제가 왜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, 갑자기. 네가 굳이 나한테 붙다고. 내가 아니, 남의 편을 전 들어주는데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돼. 형이 그렇게 하면 돼요? 토론이 되려면 상대방 말을 반박을 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은 흥부가 애를 많이 낳아서 나쁜 놈이다 이거잖아요. 네. 근데 흥부가 왜 애를 낳겠어요? 시골은 어두워요.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. 근데.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 안 들어오면 잠이야. 일찍 자. 뭐라고? 일찍 누워요. 그러니까 잠만 잘하는 거잖아요. 그 계획이 없으면. 그렇죠. 계획이 없으면. 그렇죠. 남자의 본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흥부는 이 본능, 자기 와이프를 사랑한 거예요. 그 사랑에 충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 달라. 네. 그렇게 사정을 한 거죠. 근데 이 가장의 무게를 없이 오로지 이 남자의 본능으로만 해서 25년간 자녀를 낳았는데 사실 일도 안 하면서 빌붙고 빌붙는다. 네, 빌붙는다. 이게 사실 조금 저는 조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25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사실 25년이 아닙니다. 제 통계에 의하면 새 쌍둥이를 8번 넣으면서 10년 안에 애를 다 낳고요. 네네.